안녕하세요. 또치와 마이클. 또치입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또 비가 오냐? 비가 오면은 뭐예요? 당연히 귀신 기운도 세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 또한 사연과 장소가 같이 복합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들리십니까? 지금 이 소리? 도도도도도도도. 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하나 할게요. 좀 섬뜩하기도 하고, 정말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 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는 집 밖을 나가기가 싫어요. 친구들과 놀고 밤늦게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 어르신이 옥상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옥상에는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손만 흔드셨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한테 그 어르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 어르신은 몇달 전에 서울 병원에서 암 치료 도중 돌아가셨다는 말을요. 저는 며칠 전에 옥상에 계시는 할아버지를 분명히 봤고 저한테 손짓까지 하셨는데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아요. 라고 이렇게 사연과 함께 장소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앞에서 여기 건물 전체를 좀 이렇게 비췄잖아요. 보면은, 옥상 위에 보면 살짝 뭐 지붕 같은 게 보여. 그게 그 어르신이 사셨던 그 집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 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발음해. 저기가 옥상에 있는 그 집이 제보자분이 말씀해 주신 그 집인 것 같아요. 저기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나한테 똑같이 손짓을. 와, 나 얼굴 정확히 봤어요. 얼굴 정확하게 봤어. 잠깐만요.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저 할아버지를 한번 얼굴을 그려보고 여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그림을 좀못 그려볼게. 대략 설명을 하자면 우선 팔자 주름이 엄청 좀 깊었어요. 깊었고 또 기억에 남은 게 눈썹이 많이 옅었고 머리숱이 없고 머리가 좀 이마가 넓고 그러고 주름이 있었고요.
피부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운 편이었어. 어두운 편. 피부 같은 건 어두운 편. 됐나?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와. 바닥을 봤을 때는 사는 것 같진 않은데 엄청 들어가. 방금 누가 내 발, 누가 내 오른쪽 발 누가 탁 터치한 것 같았었는데. 내가 죽은 시간에 멈춰 있어. 뭐야?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방금 내가 그 음성을 들었거든. 여기는 사람이 안 살아요, 절대. 그걸 어떻게 장담하냐고? 기운이 있어. 귀신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겠지만. 어르신, 바닥에 발자국. 사람이 안 사는 건 확실하네. 어르신, 왜 그러냐고? 와, 나 닭살 생겨버려. 와, 이게 빛을 난가 보네. 와, 닭살 생겨버려. 아니, 왜냐면 내가 죽은 시간에 멈춰있어. 내가 지금 이게 4시 15분이 되잖아. 내가 막 들어왔을 때 이 시계를 봤었거든. 이 시계 이것도 똑같은 시간이에요. 이것도 같은 시간.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기운 또한 있고. 방이 되게 가있다. 잠깐. 여기가 좀 이상하네. 여기가 아까 내가 이 집 입구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 기운하고 여기서 나오는 기운하고 같아요. 여기를 맨 먼저 들어가 보자. 들어갑니다.
오! 오! 제가 아까쯤에 설명해 그랬죠. 눈썹이 좀뭐 얼마 없으시고, 응? 이마가 넓고, 이마에 주름에 좀 머리숱이 곱고, 팔자주름이 세고. 근데 지금 여기 사진에는 정장을 입었는데, 제가 아까 그린 거는 그냥 그 티셔츠였거든? 어르신들 그 뭐라죠? 그 러닝? 그 러닝을 입고 계셨거든. 그 반팔 러닝. 근데 이거하고는 틀려. 여기를 못 떠나고 계속 맴돌고 계신갑다, 야. 이 시간은 뭐야? 다른 거하고 틀리게 5시 10분이네? 뭔가. 시간이 멈췄다. 그런 말만 아까 하시고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셔. 뭔가 응어리진 것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 어르신, 아까 거기 방을 다시 한번 가보자. 그냥 그게 맞거든. 그게 맞거든. 어르신, 자, 어르신. 예,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여기에서, 예, 여기. 딱 여기에서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만, 예, 더 이상 안 갈게요. 아, 손주들이. 아, 그러세요. 여러분들, 어르신이. 손주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네. 손주들. 예. 그러신, 예, 알겠습니다. 예. 어려운 건 아니라 이렇게 향 하나 이렇게
끼어들 있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인정? 왜 유독 여기에서 더 기운이 더 그랬는가 했더니 보니까 방금 봤거든? 나 가방 메면서? 아, 봐봐요. 자, 이거. 이게 아까 그 어르신 거 오신가 보네, 이거. 자, 제보자님, 좀 이렇게 궁금증 좀 어떻게 좀 풀리셨나요? 예, 제보자님이 보셨던 게, 예, 맞네요. 어르신이 맞고. 자, 혹시 또마한테 사연과 함께 제보를 한번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DDOMA1004로 이렇게 주시면은 또마가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